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과산입니다. 예. 저 오늘은 좀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예, 이 박상철이라는 분, 이분이 서울대 의대 졸업하시고 지금 전남대 석좌 교수로 계시는데 이분께서 칼럼을 쓰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셨어요. 예, 한국 남녀의 수면 격차가 6년씩이나 나는 이유에 대한 칼럼을 쓰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런 보도 많이 나오죠. 뭐 수명이 어떻다, 기대 수명이 어떻다 라고 하면 항상 남성이 낮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제일 먼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대답을, 저도 이런 대답을 먼저 할 것 같아요. 남자들이 술 담배 많이 하잖아, 뭐 사회생활 많이 하니까 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뿐일까 라는 질문을 더 던지게 됐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이분께서는 지금 남녀의 수면 격차가 6년씩이나 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게 좀, 이것도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네, 이분의 이 칼럼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일단 핵심은 헤드라인에 다 나와 있는데, 보시면, 100세인 비율은 1:8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8배나 많다. 100세가 넘는 사람은, 그쵸? 네. 그리고 세계 평균보다 훨씬 남녀 수명의 격차가 크다고 합니다. 네. 6년씩이나 나니까, 그쵸?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쵸? 세계 평균에서 훨씬 저기 격차가 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여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85세. 85.7, 거의 86세. 남성은 거의 84, 아직 80세를 못 넘네요. 실제로 6년씩이나 하니까, 이거는 좀 그렇네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테론처럼 이런 우리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선천적으로 이렇게 남성과 여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성적 특징, 네, 이러한 것이 이런 것의 차이 때문에 장수에 유리한 것인가를 한번 검토해보고, 또 이거 말고도 무시할 수 없는 사회 문화적 요인이 있다, 이렇게 파악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도대체 왜 남녀 평균 수명이 6년이나 차이가 나나? 저도 남성으로서 79.7세까지 기대 수명이 있다. 아, 더 살고 싶어요. 봅시다. 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평균 기대 수명은 82.7년이라고 합니다. 남녀 합쳐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OECD 평균보다 2년이나 더 길대요. 와. 우리나라 의료도 잘 돼 있고, 그렇죠? 국민보험도 있고, 그래서 평균보다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현재 세계 최상위권의 수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별로 구분해 보면 눈에 띄는 차이가 보이는데, 남성 기대 수명은 79.7로 여성보다 짧아요. 이러한 격차가 인간 고유의 숙명이냐, 아니면 극복이 가능한 문제냐, 그렇죠? 인간 고유의 숙명이냐, 남성이라서 어쩔 수 없이 짧게 사는 거냐, 아니면 개선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자격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류는 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기간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영혼을 갖고 살았다. 그렇죠? 뭐 진시황 같은 경우, 진시황은 영원히 살고 싶어가지고 무슨 불러 찾아서 무슨 서복을 무슨 뭐 어디에다 보내고 막 그랬었죠. 복례도에 보낸다 뭐 그래서 서복 사기치고 막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 남녀 수명 차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리나라 100세인을 연구하면서부터다. 100세인, 100세 넘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보면 결과가 보면, 예,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100세인의 연령을 검증한 다음에 확인한 결과, 120명 가운데 남성은 6명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이거 충격적이죠. 여러분. 엄청난 비대칭적이죠. 그죠? 예. 여러분, 100세인 120명이 확인됐으면 한 60명은 남성이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00세인의 남녀비가 1:20이라는 건 충격,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이다. 그래서 보면, 그죠? 예. 그래서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전국이 단명 지역과 장수 지역으로 구별됐는데, 단순 평야지대보다는 중산간 지역의 주민 장수도가 높았다. 이거 나중에 나오지만, 여러분 보세요. 산간지역 어떻습니까? 살기가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단순 평야 지대는 이렇게 농사 짓다가 이렇게 좀 누워, 농번기에는 좀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산간 지역은 항상 움직여야 되죠. 좀 활동량이 더 많죠. 그리고 성별 차이를 보면, 산간 지방은 남성 장수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예. 호남과 제주도, 그렇죠? 여성 장수도가 현저하게 높았다. 특히 호남 같은 게 평야가 많죠. 특히 여성 장수도가 높은 제주도는 37명의 백세인 가운데 남성은 1명에 불과했다. 제주도에도 남성이? 이거는 사회 문화적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 보면 예전에 뭐 4.3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그때 많이 돌아가시고, 무슨 여성도 많이 돌아가셨겠지만 남성도 특히 더 돌아가셨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보시면, 그쵸?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평균 수명이 50세가 안 됐다고 하죠. 예. 그 당시에 의료도 발달하지 않고, 그죠? 위생 상태도 안 좋았죠, 그 당시에. 무슨 수세식 화장실 이런 건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시대죠. 근데 24세기 말에는 80세에 이르렀다고 하는 게. 그래서 1세기 만에 평균 수명이 30년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와.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원래부터 여성이 일방적으로 우세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선진국에서도 19세기까지는 여성 수명이 더 길었다는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20세기에 와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트렌드라고 하는 거죠. 신기하네요. 와, 그러니까 문화적, 사회적 환경이 개선되면서 수명 연장 혜택을 여성이 더 크게 받았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와, 재밌다. 이것도 왜 그런가. 참 신기하네, 진짜, 그쵸? 그래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남녀의 평균 수명 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100세 이상으로 넘어가면 또 여성 비율이 크게 높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여성은 좀 저항력이 강한가? 예. 그래서 어쨌든 수명 격차를 보면 지역과 문화권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고, 남녀 수명 격차가 10년 이상 벌어지는 지역이 있는가? 이거 좀 이따 살펴보시겠지만 러시아가 대표적입니다. 러시아. 남녀 간의 수명 차이가 거의 없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녀 수명 격차 큰 대표적인 지역은 소비에트 연방권 국가들이다. 여러분 이거 여기 왜 그렇습니까? 20세기에 뭐 2차 세계 대전으로 수많은 사람이 끌려들어 가가지고 그 적군 붉은 군대에서 그냥 뭐냥 싸그리 죽고 뭐 그 끌려가서 또 그 군락크라고 하는 시베리아의 수용소에 끌려가서 막 노동하다 죽고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11.6년이나 남성은 64.7년, 여자가 76.3년으로 11.6년의 차이 난다. 그리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 80년대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또 많은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또 거기서 많이 또 죽고, 예, 그렇잖아요. 야,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은 그런 역사 문화적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남녀 수명 차이가 적은 국가는 대부분 좀 못 사는 나라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평균 자체가 낮아요. 58.2세, 뭐 58.3세 이렇게, 그죠? 부탄, 시에라리온, 뭐 파키스탄, 이란, 뭐든. 근데 이거는 평균 경제적으로 가난하거나 아니면 이슬람 국가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학서,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여러분,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이고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이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살펴본 남녀 기대 수명 차이는 세계적으로 4.88년이에요. 우리나라가 6년인데, 그쵸? 그래서 이것을 불평등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지금 필자께서는 이거는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타개해야 될 지금 사회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타개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네. 그래서 남녀 간의 수명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런 학설들도 많았었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남성 호르몬보다 생체 보호 기능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연구 결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항염증, 항산화 기능과 면역 증진 기능을 갖고 있고, 지방의 피하 축적을 가져와서 신체 구조에도 영향을 주고, 또 그 여성들 월경하잖아요. 그러면은 체내 철분이 감소됨으로써 철분에 의한 유해산소 발생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유전적인 면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데 적합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X염색체 같은 경우가 쌍으로 있는데 DNA 손상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그 여성 호르몬 XX가 이렇게 염색체가 실제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현미경으로 보면, 그렇죠?
이렇게 XX가 있어서 좀 더 길어요. 남자는 XY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X에 Y가 있는데 여기가 남성은 보면 Y가 좀 불완전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꼬리가 하나 없어요. 이렇게. 여기 지워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손상이 돼서 파괴가 되기가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성은 생체 노화가 진행되지 않는 질병인 이른바 유태복합증후군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X염색체에 있다. 와, 이거는 질병이라고 하네요. 생체 노화가 진행되지 않는 질병, 유태복합증후군이 X염색체에 있다. 그래서 여성의 유전적 우수성이 주장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유태복합증후군 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는 그건가? 어린애 상태로 계속 머무르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와, 이거 지금 조심해야 되겠네. 어쨌든 이러한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그것이 분명한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니다. 여성이 유리하긴 한데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지금 결론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미토콘드리아 유전자가 여성에게서 유전되죠.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 몸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는 우리 어머니한테서 온 거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외할머니였었던 거고 우리 외할머니는 우리 외 증조할머니한테서 받은 거예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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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 동생과 저는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지만 저희 아버지는 아니죠. 저희 아버지는 저희 그냥 친할머니와 공유하고 있죠. 제가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미토콘드리아 유전자가의 모계 유전 이거 덕분에 여성이 수명이 우세하다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이게 다 아직까지는 가설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 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은 뇌량이라고 하는 게 있죠.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게 위에서 한번 뇌를 보면 이렇게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뇌량 이걸 연결하는 뇌량이라고 해서 어떤 그런 신경세포 집단이 있는데 이것이 남성보다 여성이 통로가 그거래요. 크대요. 10% 정도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더 잘 전달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귀가 있으면 귀에다가 서로 다른 음을 들려줬을 때 그 두 개를 동시에 파악하는 능력이 남성보다 뛰어납니다. 남성은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가, 왼쪽에 바 음이 들리면은 가나 바 둘 중 하나밖에 못 들어요. 여성은 가와 바를 두 개를 동시에 듣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멀티태스킹 능력, 뭐 어떤 하나를 하면서 다른 거 하는 능력이 여성이 훨씬 뛰어나죠, 그렇죠? 남성은 어때요? 하나에 몰두하면 다른 거 못합니다, 그렇죠? 네, 좀 그게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사실들로 봤을 때 그렇다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오래 살지만 오래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건강 상태를 보면 남성이 상대적으로 더 좋대요. 야, 이거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여성 패러독스, 역선, 수명 질병. 여성이 더 오래 사는데 잔병 치료를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병 장수 이런 얘기 요즘에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여성이 조금 더 잔병 치료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남성 같은 경우 오래 사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활동 때문에 오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간지방이 일단 첫 번째 근거는 상간지방에 사는 남성들이 장수를 하고 그리고 또 건강한 것을 보면 그렇죠? 그러면 그거 보면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수명 남녀 수명 격차가 이슬람 문화권은 작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슬람에서 뭘 금지합니까? 돼지고기도 금지하지만 흡연도 음주 같은 것도 금지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음주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데다가 이 사람들은 뭘 합니까? 뭐 라마단이라고 해서 금식도 하고 또 뭐 또 하냐면 또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렇죠? 아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매일 다섯 차례씩 코란을 외우고 메카를 향해서 이제 절을 하는 거 이렇게 써서 육체적 정신적 운동을 지속하고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특징이 있다. 이 사람들은 철저히 그 어떤 사이클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하루의 사이클, 일주일의 사이클, 한 달의 사이클 이렇게. 그리고 또 이탈리아의 사르데냐라고 하는 섬이 있죠. 그 지방 사람들 또한 신체 활동이 많, 상간이 많으니까 그렇죠. 거기도 매일 올라가서 산에 올라서 양을 키면서 사는 이런 사람들도 신체 활동이 많고 또
중국 신장성 보면 거기 되게 황량한 지역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슬람 문화를 지키는 위구르족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또, 남성 100세인 비율이 여성의 두 배나 된다고 합니다. 이슬람교도 많고, 또 황량한 지역에서 또 신체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분의 칼럼을 봤을 때, 진짜, 남성과 여성이, 저기, 그 장수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료 혜택도 많이 발달해 있고, 또 그간 뭐, 전쟁도 없었으니까, 역시 남성의 활동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 그쵸. 그리고 음주와 어떤 그런 것. 그 다음에, 뭐, 테스토스테론 등의 영향도 있겠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이 별로 없는 것이 가장 그 수명을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해결책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시든지, 예.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 저처럼 아니면 귀촌을 해서 이렇게 좋은 자연을 보면서 산에도 올라다니고 그러시면서 활동을 많이 하시면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격차는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 이거 참 이거 되게 중요하고 훌륭한 칼럼이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의 소식을 전해드린 거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예, 이상 서호산이었습니다.